와, 드디어 2024년 9월 1일 쳤습니다. 지금 바로 잡은 해쭈꾸미로 쭈꾸미 라면과 쭈산볶음을 했습니다. 밥이랑 같이 해서 맛있게 먹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멀미하는 선장 차보입니다. 오늘은 9월 1일 쭈꾸미 낚시를 시작하는 날이죠. 저는 지금 제부도 마리나 쪽에 와 있는데요. 물길이 아직 열리기 전이라 물길 열릴 때까지 보트가 이렇게 쭉서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보다는 보트가 엄청 많진 않아요. 미리 들어가신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신가 봐요. 네, 저는 오늘은 이제 인원들이 많기 때문에 대한마린 카리스마 630이라는 모델을 타고 왔고요. 그 뒤에 같이 동출하실 요 분도 계신데, 요거는 그 동생이죠. 카리스마 F5. 이거 타고 오늘 재밌게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짐좀좀 실어야 될것 같아요. 와, 금방 줄이 엄청 길어졌습니다. 물길 열리는 시간이 6시인데 일찍 오길 잘했습니다. 배를 내렸습니다. 지금 다른 쪽도 배들이 많은데 여기도 배들이 엄청 많아요. 서서 후진 선장님, 후진 빠진다 빠진다. 이게 트레일러에 도마 작업이 안 되어 있으니까 보트가 잘안 빠집니다. 일단 혹시 원거리를 갈 수도 있어서 원거리 출항 신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입구 부분이라 배들이 많이 지나가니까 많이 꼴랑꼴랑 되네요. 오늘의 목표는 인당 쭈꾸미 100마리입니다. 쭈꾸미 낚시 이제 시작인데요. 다른 분들은 먼저 내려서 지금 쭈꾸미를 잡고 계십니다. 저도 지금 낚시 채비를 했는데, 요게 이번에 크레만에서 나온 제품인데 엄청 가벼워요. 제돈 주고 산 겁니다. 무게감이 많이 느껴지지 않아서 올해에도 피로감이 좀 덜할 것 같고요. 합사 0.8호 감아왔고, 애기는 안선장님 윙크 액이라고 이번에 여러 개를 많이 보내주셨는데 굉장히 이쁘게 생겼습니다. 또 관절식이라서 요 부분이 이렇게 흔들거리는데 요게 또 조과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담가 볼게요.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쭈꾸미. 아직은 작은데 시즌 초반치고는 그래도 먹을 만한 사이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쪽에 계신 분은 수원에서 오신 분. 여기는 김포에서 오셨죠? 김포에서 두분 올라오셨습니다. 마리수를 책임져 주고 계세요. 한 200마리 혼자 잡으셔야 될것 같아요, 오늘. 예. 한번 보겠습니다. 오, 엄청 잘 잡는다. 고추장에 잘 나오는 건가? 와, 드디어 2024년 9월 1일 쳤습니다. 쳤어 쳤어. 우후, 감사합니다. 여성 주사분은 오늘 처음이신데 혼나고 계십니다, 지금.
시즌 초반 사이즈 치고는 엄청 흑형입니다. 어, 좋아요. 놔주세요. 싱싱한 쭈꾸미 볶음입니다. 어, 지금 바로 잡은 해쭈꾸미로 쭈꾸미 라면과 쭈산 볶음을 했습니다. 밥이랑 같이 해서 맛있게 먹어볼게요. 멀어서 안 돼요? 아, 멀어서 왜 멀어? 네, 조심히 가세요. 네. 네,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예, 네, 갈게요. 예. 네.